네, 안녕하세요. 이광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이광기의 오늘 예술 함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삼시 세끼를 먹어야 사실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삼시 세끼 먹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또 영혼의 삼시 세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영혼 가운데서 예술 쪽의 한 끼는 과연 얼마를 먹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는 게 바쁘고 그리고 또 먹는 거에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예술 한 끼를 우리가 몸에 섭취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끼에서는요. 우리 아티스트가 직접 예술 한 끼를 요리해서 여기 오신 분들과 그리고 저희 예술 한 끼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영혼의 한 끼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광기의 예술 한 끼의 첫 번째 손님은요, 미모도 아름답지만 그림도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술 한 끼의 첫 번째 손님은요, 바로 하태임 작가님이십니다. 우리 하태임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먼저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키의 첫 번째 작가로 개관전을 너무 유명한 문영태 선생님과 함께 열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 작가님께서 우리 그 지난 5월 6월 달이죠. 네. 6월 달에 그 북미 회담했던 그 싱가포르에 그 카펠라 호텔에 우리 또하 작가님의 그림이 걸려 있던 게그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네. 예. 그때 TV 직접 보셨어요? 좀 저는 카펠라 호텔에서 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 작품이 거기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좀 오래 시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미국 방송에서 보고 프랑스 친구가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카펠라 호텔로 그 우리 하태임 작가님의 작품이 걸리게 된 어떤 경로가 있었습니까? 네, 2007년도에 키아프에 나가게 됐는데 제 그림을 본그 미국의 그 아트 딜러가 유태인이신데 보시고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자기가 6성급 호텔을 싱가포르에 짓게 되는데 거기에다 제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해서 작품 4개를 주문해서 2008년도에 가서 걸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네.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제 작품을 네, 알아보셨으니까. 아니, 근데 네. 그 트럼프와 그리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네. 악수하는데 계속 CNA와 그 맞아요. 외신의 뉴스를 통해서 그 다른 나라의 작가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가 계속 그 화면에 자꾸 네. 비춰지는 모습들이, 야, 왠지 모르게 내가 알아서 그런지 뿌듯하고 네.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그 알아보셔서 기쁘신 거고요. 모르는 분들이 왜냐면 지금 작품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틀리죠, 예, 틀리죠. 달라요. 완전 컨트라스트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인데 그걸 알고 있던 오랜 지인들은 보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럭키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아무래도 그때 그 걸렸을 때 네. 많은 그 화면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때 어땠습니까? 좀 많은 반응들이 좀 왔었나요? 저는 그냥 굉장히 럭키하고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제가 의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담담했는데, 옛날 그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풍의 그림을,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냥 몰라라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지금의 작업을 하는데, 예전 작품 스타일로 지금
얼마 오늘 아침에도 싱가포르에서 그린 그런 그림 몇 호짜리 없냐 이렇게 화랑에서 문의를 하시는데 그때 그림을 다시 그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또 그 싱가포르의 그 카펠라 호텔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또 그 많은 대중적인 인기는 뭐 드라마에서도 또 나오시고 네, 네. 그 영화에도 또 모습이 비춰졌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작가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되나요? 대중의 인지도를 높여서 도움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어떤 모 영화에 제 감독님이 제 작품을 되게 좋아하셔서 그 작품을 그 영화 제목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럼 모 영화. 모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한테 러브콜이 오셔서 그 메인 화면에 이게 들어갈 거니까. 근데 저는 뭐 오리지널이 손상이 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촬영장에 오리지널이 가게 되면 기스가 나고 그렇죠.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제 작품 같은 경우는 바니쉬 작업을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해서 깨지면은 이게 복원이 굉장히 불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카피로 요즘 복사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카피로 해서 그걸 드렸는데 그게 동대문 시장의 원단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술 저작권에 대한 개념,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방송이나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은 이제 알아가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도 무지하신 분들은, 그렇게 작가의 저작권을 그냥 무분별하게 네. 네,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죠. 네.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 또 하태임 작가께서 또 대중들에게 그만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솔직히 제 아이가 유괴된 것 같아요. 납치돼서 어디 험한 곳에 가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 갑자기 유괴됐다고 네. 하니까 갑자기.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슬퍼지네요. 들고 막막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불가할 정도로 생활에 이렇게 네, 감정, 작가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십여 년 동안 그 자기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통째로 그대로 가져가서 베끼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카펠라 호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양한 곳에 우리 하 작가님의 그림들이 이렇게 입양이 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본인이 꿈꾸는 곳에 이곳에 내 그림이 걸렸으면 정말 좋겠다. 혹시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까? 꿈은 무궁무진한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여기 작가분들 몇 분이 계셔서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꿈은 꿈이니까요. 아니, 뭐 비웃는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꿈은 꿈이니까. 저는 이제 뭐 아까 모마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9년 동안 파리에 있었는데 파리 퐁피드 센터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면 정말 좋겠다. 그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퐁피드 센터? 네. 네네. 어렸을 때 거기 퐁피드 센터에 그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좋은 전시 있으면 한두 시간씩 기다려서 들어가서 보고 그랬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르게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유수의 그 미술가들이 많은데 왜 그 퐁피드 센터에 또 특별한 또 애정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첩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근데 그곳에 혹시 뭐 선배 한국 작가분들이 거기에 소장이 많이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한국 작가가 소장이 됐을 때 그게 기사가 될 정도로 기사화 될 정도로 굉장히 저거 하니까 그때 김창렬 선생님이신가 그때 저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제가 있을 때 유학생활로 있었을 때는 한국 작가의 인지도가 지금처럼 지금의 현대미술의 한국 미술의 위상처럼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제가 1999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있지 않을까. 네. 아마 지금은 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면 네. 분명히 또 우리 한국 작가들의 위상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네. 조금씩 그 행보들이 네. 넓혀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뭐 뽕피도 센터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 있는 갤러리 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미술관 유럽의 네. 정말 유수의 미술관에 뭐 벌써 뭐 김한기 선생님이라든가 네. 이모한 선생님 뭐 그렇죠. 뭐 박서버 선생님 그런 분들의 작품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가 되면서 네. 분명히 우리 하태인 작가에게도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아, 그럼 같이 축배를 나누고 싶네요. 여기 오신 분들하고.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또 하태인 작가님이 워낙 또 인기 있는 작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코너를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네. 하태인 작가, 그녀가 궁금하다. 우리 하태인 Q&A.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어렸을 때 장래의 희망은 화가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화가 아니었어요? 네. 그럼 뭐였어요? 전 만화가나 음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 그러면은 만화를 그리고 또 음악도 공부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 플룻을 전공 대학 교수님께 전공을 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남동생이 한 살 어린 남동생이 미술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동 천재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호방하게 아, 난 미술 따위는 안 해 이런 건 너무 쉬워 뭐 이렇게 반항 심리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네. 제가 음악 레슨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빠가 미술할 녀석이 왜 쓸데없이 음악을 하고 앉아있니 이렇게 해서 딱 한 큐로 저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방에 올라가서 쑥스러우니까 호방하게 보여야 되니까 방에 올라가서 혼자 울었어요. 기뻐서. 아, 아빠는 나를 인정하고 있었구나.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결국 구체적으로 미술로 방향을 튼 게 네. 아버지의 그 네. 한마디 때문에 네. 변화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또 아버님이 또 엄청 또 유명하시고 또 어머님도 유명하신 화가분이시잖아요. 유명하신지는 모르겠고요. 아버님은 뭐 네. 유명하시죠. 네. 뭐 본인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시지만 이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그 추상 화가의 2세대십니다. 1세대면 뭐 김한기 선생님이고요. 뭐 2세대 이제 우리 하인두 선생님이라고. 근데 아버님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슴에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게 좀 있으셨죠? 네. 저희 아빠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기억이 굉장히 이렇게 아슬아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선생님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네, 밝혀도 되나요? 네, 저희 아빠랑 같이 대학 동기신 김창렬 선생님 댁에 갔어요. 방문을 해서 인사드리러. 네, 김창렬 선생님은 이제 물방울 그리시는. 네. 굉장히 유명하시고 예, 젊으셨을 때부터 주목을 받으셨던 작가님이신데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아빠랑 절친이셨기 때문에 평창동에 으리으리한 그 3층의 그 작업실, 층고도 굉장히 높은 데서 작업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차에 타서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아빠는 저희도 가정주택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주택에 살았는데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반지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시고 여름이 지나고 장마가 지나면은 곰팡이가 캔버스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그걸 다 마당에다 꺼내놓고 곰팡이 털고 닦고 이러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 방문한 아빠 친구분 작업실은 그래서 아 우리 아빠 정말 고생하고 가셨구나 그래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야 우리 하 작가는 정말 잘 될 것 같다. 왜냐면 그 아버지의 못다 이런 꿈과 모든 그 에너지를 아마 우리 하태인 작가한테 아버지가 선물로 주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한 발짝 우리 대한민국 미술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극기의 힘이 아닐까.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자, 프랑스 유학 시절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세모는 없나요? 아, 세모 없어요. 네, O. O? 네. 근데 힘들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을 굉장히 유난히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정적으로 그 안개에 자욱하고 습하고 막 프랑스는 여자들이 많아요. 특히 노처녀들이 많은데 그런 암울한 분위기를 저는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땔감이라 해야 되나요? 그 외로움을 이렇게 때워서 연료로 써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로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요. 네. 원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 외로움도 어떻게 보면 변장돼서 네. 지금의 외로움을 한꺼풀 벗겨서 네. 지금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좋게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유학 시절에 아무래도 그 유학을 하면 세상이 더 넓어서 볼 게 많잖아요. 네. 우리 하 작가님의 어떤 작품 세계에 어떤 영감을 주신 뭐 작가들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표현적이고 굉장히 거칠고 뭔가 죽음이 느껴지는 어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놀프 레이너라고 오스트리아 작가, 사진 작가인데 굉장히 괴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같은 알몸 사진을 찍고 흑백 사진으로 찍고 제스처로 이렇게 작품을 하는 작가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커는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지도 교수님 친구셨는데 그런 프란시스 베이커, 민모 파라디노 작가 뭐 이런 굉장히 표현적이고 거칠고 강렬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독한 그 느낌을 다 빠지고 순딩이만 남은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유명한 작가분들의 영향도 또 받고 또 네. 그 영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에너지도 생겼던 거겠죠? 그렇죠. 연료가 되죠. 근데 그 제가 초기 1999년에 95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작품을 보면 제 작품하고 전혀 매칭을 못 시키세요. 그 다음에 97년에 청담동의 시몬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했는데 그때 작품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정말 매칭을 못 시키시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우리 컬러밴드 지금 뒤에 있는 이 밴드 작업하면서 직업병을 얻었다. 오. 얻으셨어요? 네, 많이 아프죠. 목 디스크 있고요. 허리 디스크 있고 회전근개 파열됐고 작년에는 제가 지금 이 몸무게보다 8kg 정도가 덜 나갔어요. 삐쩍 말라서 아파서. 그래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작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니, 회전근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회전근이 나가요. 제가 작업을 서서 그리지를 않아요. 저는 작업이 물감 및 제가 작품에서 지향하는 거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영롱한 색깔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미디엄을 많이 섞어서 묽게 칠합니다. 그 대신 이 밴드를 하나 칠할 때 이틀이 걸릴 정도로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누에 고치가 실을 줄줄 뽑아내는 것처럼 계속 배틀을 짜는 것처럼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게 폭으로 제 몸의 폭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니 그럼 수그리고 그리면 네네네. 허리도 다 나가시네. 허리, 목, 어깨. 그러니까 우리 네. 보면 이제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온돌방일 때 우리 방바닥 닦잖아요. 방바닥 닦듯이 방바닥도 한 수십 년 닦으면 어머님들 나중에 보면 허리가 다 휘어 있어요. 다 구부러져 있고. 네, 맞습니다. 방바닥 쉽게 닦는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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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보통 한 작품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리죠. 네. 이게 한 작품만 가지고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스페이스에 따라서 작품의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저는 마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색깔이 익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작품 시작하면 두 달이 걸린다 그러면 다들 웃으세요. 근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달 동안 여러 작품을 이렇게 놓고 하기 때문에 내 한 작품이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 하태인 작가님한테
본인의 작품 세계 그리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본인의 입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아, 준비는 전혀 안 됐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고 제가 요즘에 즐겨 쓰는 제목이에요. 색채 환상곡. 제 작품이 음악적인 어떤 리듬감, 그러니까 환상곡이라는 자체가, 말 자체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악상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악곡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는 색채로 만드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어떤 멜로디를 선사하고 싶어서 색채 환상곡이라고 지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작품이 몇 점이 있지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형태가 있죠. 어떤 형태인가요? 그냥 단순한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로 교차가 되고 중첩이 돼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작업이 이 밴드라고, 전 색띠 컬러밴드라고 하는데 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위에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레이어드가 중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이게 축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작품의 특징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색채는 불투명이 아니고 반투명이에요. 보시면은 그 밑에 색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색띠나 컬러밴드, 그리고 휘어진 선면으로 나타나 있죠. 직선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키아짐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교차되고 중첩되어서 이 하나의 2차원 화면에서 여러 가지 색띠들이 교차되는 그런 어떤 일루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1996년도 작품이에요. 완전 다르죠? 어두침침하죠? 그리고 문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고민했던 거는 95년도에 첫 번째 개인전 인물, 얼굴들만 그렸었어요. 그때는 제가 저한테 늘 화두로 됐고 외로움의 그 끝머리에 있었던 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16살에 가장 예민한 사춘기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통의 단절에 대한 그 막막하고 슬픔, 막막한 그 가득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제가 외국인으로서 90년도에 도부를 해서 96년도에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마치고 다시 파리에 돌아가서 작업을 시작할 때, 아, 내가 지금까지 하고 다른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상 얼굴들을 작업하던 거를 손을 다 놓고 문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제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넘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자의 의미를 갖자. 그래서 G와 P,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은 요만한 사각 프레임이나 원 프레임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문이라는 형태를 어떤 그 원근의 형태로 단순화시켜서 교차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평가도 잘 받았던 작업인데 푸른색 뒤에 검정색과 빨간색이 어떤 죽음과 단절된 어떤 그 공허한 심상의 세계를 깊이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 라틴어의 첫 번째 문자, 아트의 첫 번째 글자, A, 상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 아무르의 그 첫 번째 글자를 위에다 놓고 수면 위에 비치는 A처럼 대칭으로 작업을 했는데 완전한 대칭은 아니에요. 한 번 더 꺾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A로 인식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문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여성성과 남성성, 온 지구의 음양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작품인데 제가 이 안에,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요. 딱 섰을 때 문을 통해서, 마그리트 여러분 작품 아시죠? 마그리트 작품을 보면 창문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문을 통해 다른 세상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붓질이 나와요. 여러분 우표를 보시면 우표의 재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저 옛날에 우표수 집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가 오면은 제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쾅 찍어요. 소인 찍다 그러거든요. 오블리테가스용이라 그러는데 그게 제 사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자 위에 다른 글자를 찍음으로써 그 글자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언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불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교만은 했을 때조차도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벽이 있더라고요. 문화적, 나라, 어떤 역사적인 층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소통하기 위해서 완전한 이해는 없다. 그래서 문자를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는 제스처가 보이죠? 진짜 붓으로 지워버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문자들이 있어요.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를 붓질로 애써서 그린 거를 붓질로 다 지워요. 지우고 나서 그 위에 문자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징적인 여기 티는 어떤 티냐면은 십자가 제가 하나님을 저거 하기 때문에 어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고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열린 문과 닫힌 문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기호와 문자로 소통되는 언어의 영역과 시각과 감정을 통해 전달되는 감동의 파장에 관해서 고려해 볼 때 저한테 색채라는 것은 전통과 역사의 틀에 고정된 구조에서 극복을 하거나 구원시키는 고정관념에서 구원시키는 색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형태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색만 남았죠. 이 안에도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들, 문자들이 있는데 애써서 그리고 색칠을 한 것들을 지워버리는 행위의 의미를 두게 돼요. 그래서 지우고 그 안에 추상적인 어떤 색채, 상징적인 의미의 색채만 남게 됩니다. 조커. 여러분 조커 딱 카드 패놀이 할 때 조커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조커의 의미를 저는 이제 지워버리는 문자와 형상, 도형들을 지워버리는, 애써서 지워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우는 행위에서 색채로 관심이 이동이 되고 색이라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기 전에는 색채가 없습니다. 까만 세상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오면서 색채가 드러나는 거죠. 빨간색, 지우는 작업들의 붓질이 거칠게 나타나 있죠. 글자를 그려놓고 마음껏 지우면서 그 지우는 행위에 색깔과 저를 한 동일시 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붓질이 나오죠. 약간씩 지우다가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밴드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띠만 남은 게 아니라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투명한 색깔들이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색면들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로스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한 맞아요. 거 보셨어요? 네, 마크로스코 작품. 그죠? 네, 저도 거기 다녀왔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 그 자체만으로 감동을 주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가 로스코거든요. 로스코는 굉장히 대형 작업을 많이 했는데 다른 형태가 없는데 그냥 붓질만으로 그게 색면 가지고 감동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 앞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 명상적인 작업을 보면서 제가 그때 강신주 씨가 그 책에서 로스코 작품을 보면서 써놓은 글이 있어서 인상이 깊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윤곽이 지성이라면 색채는 감성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상에서 1차적인 건 바로 다양한 색채들이고 그것들이 교차하며 생겨나는 윤곽선은 2차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대회화가 형태를 뒤틀고 왜곡시키면서 끝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색채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형태가 왜곡되는 순간 우리는 그에 걸맞는 색을 모색해야 된다. 결국 현대회화를 통해서 우리는 원초적인 세계, 그러니까 순수한 감각과 감정의 세계에 다시 발을 내딛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현대 추상회화의 목적은 관람자의 지성을 좌절시키고 그의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고 정의하면 좋을 듯 싶다.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면요. 선생님, 제 딸도 선생님처럼 작업할 수 있어요.
형광펜으로 너무 단순하잖아요. 찍찍 그린 것 같아요.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하세요. 전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인상으로 찍찍 그렸을 때 그게 그냥 필터화 돼서 남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몸이 축이고 제 팔이 날개라고 생각했어요. 컨버스라고 그러나요? 컨버스, 동그란 원을 그릴 때. 제 몸이 그대로 캔버스 위에 올려놔서 그냥 제 몸을 그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캔버스 위에. 그래서 반복되는 제 팔에 쭉 길게 뻗은 팔 길이만큼의 필력만 보여주자. 어떤 작업을 보여주더라도. 그래서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콤바스처럼 제 몸이 축이고 그대로 아무런 형태나 어떤 윤곽을 그리려는 게 아니라 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만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깔들은 아까 나왔던 좀 이렇게 표현주의적이고 이런 작업들이 나왔고 중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턴이 좀 더 단순해질 때 패턴 안에 물리적 거리에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때 더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이렇게 섬광같이 얘기를 줬던 문구예요. 루돌프 아르나임의 책 중첩, 입체감, 공간감. 그래서 제가 중첩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때부터 이제 색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색띠가 나오죠. 이게 아까의 그 교차되고 막 뭉그러진 그 잭슨 폴록 같은 작업을 할 때 같이 그렸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좀 명상적이면서도 이거를 보면 옆에서 두께가 보여질 정도로 이 틈새의 공간이 보여지게끔 색채가 우둘두둘해요. 이것처럼 그냥 이렇게 컨버스 위로 올린 게 아니라 우둘두둘한 흔들리는 색채들이 밴드들이 단순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색깔 옆에 어떤 색깔을 놓느냐, 색채의 차이와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합물, 조화, 이것만으로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돼서 정말 도전을 한 게 단순한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더 어렵죠. 네, 덜어내는 거.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이거에 몰두해야 돼. 그래서 정말 누에 고치가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열심히 근데 원래 반복 작업. 고수분들이 내려놓는 게 더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그 캔버스 안에 앞에서 동동동동 발을 굴러요.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더 하고 싶은데 더 할까 말까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내려놓고 났을 때 가득 채워진 그림보다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좀 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멀리 내다봤을 때 더 좋은 작업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작업들 참 단순하지만 용기 있던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하얀색 밑에 컬러밴드 아까 차이와 틈새의 공간에 주목했을 때 색채 나열들 위에 또 지우는 작업들로 구성을 했던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카펠라 호텔에 맞아요. 걸렸어요. 맞아요. 2007년도에 주문을 받고 2008년도에 완성을 해서 보낸 작업들이에요. 이제 요즘에 제가 마음에 드는 작업이 이렇게 교차 수직 교차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병렬식으로 교차하는 작업에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계속 반복되는 색 작업을 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 굉장히 건강해진 그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색에 많이 이렇게 제가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색깔들 있잖아요. 보고 예쁘다 이러면서 막 칠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보면 사람인 것 같아. 네, 군중 같죠. 사람들이 다 서 있어서 네.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마주 보고 있고. 네. 이게 아마 우리 그 하태임 작가님이 이제 그 좀 네. 힘들 때 네, 네. 그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어떤 색깔 정말 다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색띠 밴드들 약간 휘어져 있는 색띠들을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니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거의 개별적인 독특함들을 모르시고 그냥 색띠로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색 조합, 색의 어떤 병렬 방식 이런 것들을 아직도 제가 못했던 색 조합들을 계속 연구하고 싶거든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모노톤 작업 위에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색깔들이 그냥 음악 악보 같아요. 무지개 어디서 봤는데 동영상에서 봤는데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죠? 7가지 색깔이죠. 그 7가지 색깔로 모든 것을 만들잖아요, 화가가. 그죠? 7가지 색깔 다 병렬해서. 네. 세상도 그렇고. 그리고 음계가 몇 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시까지 하면 7개예요. 7개의 단순한 음을 가지고 베토벤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단순한 그 형태를 가지고 나를 규정짓는 무엇을 만들 수 있겠구나,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한때로는 더 단순하게도 해봤고요. 더 복잡하게도 해봤고. 이제 조형물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스테인리스 스틸로 입체로 작업을 했는데 이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또 흐르는 작업도. 흐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흐르는 작업을 했어요. 구부리고 작업을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요. 나도 세워놓고 작업을 캔버스를 하고 싶다. 세워놓고 작업하니까 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면 저 작업은 아픈 작업이네요.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 그런데 쾌를 느끼는 거예요. 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동되고 항상 제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다가 흘러내리는 대로, 망치는 대로 그대로 놔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하 작가님의 네. 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네. 다 보면 그때그때마다의 그 당시에 네. 하 작가님의 마음이 그림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하 작가님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들의 그림 속에서 본인의 그 당시의 심성과 그 마음과 상태. 상태가 고스란히 나타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이렇게 리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2009년도에 인사아트센터에서 작업했는데 저렇게 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목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파라고. 서울 시내에 작업 조형물이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올해 소원을 이뤘어요. 그래서 7m짜리 조형물이 이렇게 비딩 모든 경합에서 이어서 설치가 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 했던 작업들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작업이 고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자처럼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무릎 위까지 꾀가 생겨가지고 무릎 위까지 올려놓고 작업을 해요. 색깔 술이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술 익어가는 것처럼 색이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위에 어떤 색깔을 올릴지 결정을 하고 호흡을 한 다음에 또 올리고. 우리나라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닌 헤라, 태평양 헤라하고 콜라보레이션에서요. 화장품을요, 트럭으로 받았어요. 트럭으로. 립스틱, 뭐 섀도우, 그때 몰랐잖아요. 그때 알았으면 드렸을 텐데. 아, 2006년도구나. 2006년도에. 그래서 아, 기업하고 매칭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구나. 홍보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 다음 트럭으로 받아서 그거를 기업의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였던 것 같아요. 헤라가 하는 마케팅. 예,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가지고 설치 작업을 했고, 또 그거에 수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프린트. 잉크젯 가지고 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라를 보고 박람회에서 삼성에서 콜이 와서 정말 하나도 괴롭히지 않고 저를 너무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라스베가스에 전시가 되고 독일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가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삼익 피아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누드 피아노가 왔어요. 검정색 에나멜이 칠해진 게 아닌 누드 피아노가 왔는데, 정말 제가 낮에는 작업하고 밤에는 글 쓰던, 정말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던,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이 스토리를. 근데 그때 작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큰 작업이에요. 36m입니다. 그림이에요? 네, 작품을 3m, 3m짜리를 그려서 다 이었어요. 와. 가정 행정 법원에 있는 작업이에요. 정말
와, 호기롭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다리 인대도 부러지고 막 인대도 끊어지고 막 이렇게 아팠던 작업인데, 네. 그리고 이게 카펠라. 근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만 찍어왔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굉장히 컨트라스트 완전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색이 올라오고 다 지워지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보시고 제 작업이라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애호가 될만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건 작가 노트인데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작가의 몸과 기억이 통로가 돼서 자신만의 어떤 색 경험, 색적인 컬러의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작업으로 계속 컬러를 연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드려주시죠. 야, 사실 지금 이 시간이 불과 많은 시간은 아닌데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태임 작가의 그 미술 세계를 한번 보셨습니다. 한 작가가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겪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칼라 밴드를 통해서 또 나의 또 삶에 또 투영되기도 하고 근데 저도 보면서 또 느꼈어요. 나는 과연 무슨 색깔일까? 일곱 개 무지개 색깔 중에서 나는 어떤 색깔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의 칼라는 무슨 색깔일까 한번 고민하시는 시간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 하태임 작가께서 지금 컬러 밴드까지 오기까지에 분명히 많은 또 인생의 파동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파동 속에서 그 파동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또 이어갈 거라고 믿고요. 더욱더 우리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또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 하태임 작가가 지금 뭐 지금 회전근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지만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그 여러분들의 좋은 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면 그 병도 빨리 낫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 하태임 작가와 함께한 이광기의 예술 한 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 만날 것을 기약하고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